이어서 저희가 사분자 부분 심사평은 김인도 심사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분자 부분이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 상 다 넣었으면 싶은데 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정해진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걸다 보니까 제가 심사평 하기 전에 좀 한 가지 당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하늘을 쓸 때 하늘보다 대단히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분들은 하늘 간자보다 작은 도장을 꼭 그 한 번씩 더 준비를 하시고, 한글을 쓸 때는 한글 도장, 한문을 쓸 때는 한문 도장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유념하시고 신상편을 잡는 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도장은 안양시의 유효 홍매 작품을 선정했는데요. 그 우수상 비전에 들어가서 필력은 다 떨어졌는데 구도와 여백처리가 남보다 뛰어난다고 인정하여서 엄선해서 새 우수상으로 선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우수상 수원시의 정미원 목적 먹빛 구도 여백처리가 아주 뛰어났어요. 그런데 화재가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가슴 아팠다. 그것만 제대로만 썼으면 오늘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됐을 텐데, 그래서 우수상으로 처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상 의왕시 이성자의 목국은 먹빛은 좋았는데 고도처리가 아주 미흡해 다했다. 그 외 장례상 세 분은 그 중에서도 그 홍매 작품을 그린 작품이 하나 있어요. 장례상에 필력은 아주 뛰어났어요. 근데 구도가 안 되는 작품이었어요. 만약에 구도만 좋았으면 필력이나 모든 게 좋아서 그분이 최우수상으로 뽑았을 수도 있는데 구도가 안 맞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말했습니다. 서자 기인이다. 글씨는 그 사람이다. 먹을 사용하는 법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또 어떤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걸 다 아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먹빛을 한 문에 전부 모아서 이렇게 글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 먹을 자주 찍어서 자꾸 바르는 것이 아니라 한 문 찍어서 농목과 연목 전부 다 뽑아내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시설을 해서 탈락자가 있는데 오늘 탈락된다고 부담하지 마시고 연습을 어디 하든 언제나 기회는 돌아오는 분들입니다. 홍보지 부분 심사평을 윤승진 심사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앞에 이어서 말씀드린 것은 가지고 온 활기에 부합하는 지금도 된 소재만 사용해서 디자인한 아름다운 작업을 완성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작업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잘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지만 지금 테크닉에서 약간의 부족함이 보였어요. 작년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상을 못 받으셨다 해도 오늘 많은 공부를 하고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더 발전해서 다음 일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저희가 지금 심사를 하면서 여섯 분을 뽑았는데 여섯 분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비슷비슷해서 어느 분이 최우수고 어느 분이 우수고 하기가 좀 갈기가 어려웠습니다. 매년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최우수를 받으신 분과 그 다음에 장려를 받으신 분, 그리고 또 상을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본인도 이제 보시면서 조금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꽃을 오늘 풍성하게 드렸죠, 굉장히. 근데 모두가 꽃을 풍성하게 70% 이상 사용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을 하느냐고 그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체 70%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소재를 사용했을 때 하나하나 70%가 아니고 전체 70%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오늘 고생하셨고요. 수상자는 이게 최정아님, 그리고 이양수님, 이선민님, 그리고 우수 김지혜님, 강선덕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우수 어느 분이실 것 같아요? 예, 앞에 가 계시네요. 고현정님 축하드립니다. 꽃무지님은 장려사, 광주시의 최정아님, 광주시의 이선수님, 안양시의 이양수님, 수상으로는 광주시의 강성덕님, 안산시의 김지혜님, 최우수상은 수원시의 고현정님이 받으셨습니다. 워낙 뭐 실제 지금